This is the Washington Monument. If you are healthy, you can climb the stairs all the way to the top. It is the tallest monument in Washington D.C. Otherwise, you can use an elevator. 자 제대로 워싱턴 기념비가 보이십니까? 예 그렇죠. 워싱턴 D.C.에서 가장 높은 기념비라 그래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건강하다면 꼭대기까지 계단으로 예, 걸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럽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엘리베이터를 타면 되겠죠. 네. 자, 나중에 워싱턴 DC에 가면 꼭 한번 들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곳을 배경으로 해서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 1. The General was shocked when he heard the news of a revolt. 자, 잘 들었죠? 자, 그러면 A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각상의 뜻이 같아지도록 빈칸에 적당한 어구를 쓰시오. 자, 이런 문제였는데요. 자, 1번부터 보죠. The General. General은 육군, 해군, 공군의 대장이나 장군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장군은 was shocked 충격을 받았다. When he heard the news 그 소식을 들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o v e revolt. Revolt는 반란, 폭동이란 뜻이니까 그 장군은 반란의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빈칸 일단 블랭크가 되어 있는다. The general was shocked. 그 장군은 충격을 받았다. Blank the news of revolt. 그 소식을 듣고서 반란의 소식을 듣고서 충격을 받은 것이죠. 정답은 to hear 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의 형용사인 shocked 가 나왔고 뒤에 to 부정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머무를 듣고서 머무를 들었기 때문에 충격받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때 to 부정사 to hear 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해석을 정리를 해보면 그 장군은 반란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 을라와서 다시 한번 듣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The general was shocked to hear the news of a revolt. 2. she was so tired that she could not speak. She was so tired. 그녀는 너무 피곤했다. That 그래서 그렇죠 그 결과 she could not speak. 그녀는 말을 할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이것을 she was blank to speak 이렇게 바꾸는 문제였어요. 자 to speak가 나왔으니까 to 부정사 구문을 쓰라는 얘기죠. 자, 정답 뭐가 됩니까? 너무 뭐뭐 해서 뭐뭐 못하다. 이런 의미. 정답은 too tired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a that s. As. 이때 s는 subject의 약자로 주어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so a that 주어 cannot 동사원형하면 to a 투부정서랑 같은 뜻입니다. 너무 a에서 투부정서 할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녀는 너무 피곤해서 말을 할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She was too tired to speak. 3. He stepped aside so that she might pass. He stepped aside. Step aside는 옆으로 비키다. 이런 말이죠. 그는 옆으로 비켜섰다. So that she might pass. So that 주어 may 혹은 can 혹은 will 동사원형하면 주어가 동사원형 하기 위하여 할수 있도록. 이런 의미인데. 주절의 동사가 stepped로 과거니까, 시제를 일치시켜, may의 과거형 might가 쓰인 거죠. so that she might pass.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정리하면, 그는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He stepped aside blank to pass. 이렇게 되어 있는데, to pass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쓰면 되겠죠? 의미상의 주어는 for plus 목적격을 쓰면 되는데, 여기서는 for her.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He stepped aside for her to pass. 그는 그녀가 지나갈 수 있도록 옆으로 비켜섰다. 정답 들어보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He stepped aside for her to pass. 4. I tried to persuade him, but displeased him after all. 4번이죠. I tried to persuade him. 자, Try to 부정사하며 머무를 하려고 노력하다죠. Persuade는 설득하다 이런 얘기니까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But 그러나 Displaced him. Displaced는 머무를 불쾌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를 불쾌하게 했다. After all. After all 중요하죠. 무슨 뜻입니까? 결국 이런 얘기죠.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결국 그를 불쾌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I tried persuade him.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노력했다. Blank Displaced him. 근데 의도와는 달리 뭡니까? 그를 불쾌하게 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랭크에는, 그렇죠? 정답은 only two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뭐, only two 부정사 하면, 뭐, 뭐 했지만, 그 기대와는 달리, 결국, t o 부정사 하게 되었다. t 투 부정사 했을 뿐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우리가 결과용법에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배웠던 겁니다. only two 부정사. 꼭 기억을 해야겠죠?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나는 그를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은 그의 기분을 상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only to 꼭 기억을 해 주십시오. 아주 잘 나옵니다. 자, 그러면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죠. I tried to persuade him only to displease him. 5. The good old days have gone and will never return. 자, 5번이죠. The good old days. good old days는 좋았던 옛 시절 이런 얘기입니다. 그 좋았던 옛예 시절이 have gone 가버렸다, and 그리고 will never return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the good old days have gone. 자, 그 좋았던 옛예 시절이 가버렸다. blank return. 자, 결코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들어가면 되겠죠. 그래서 뭐뭐, never to 부정사를 씁니다. 정답은 never to인데요. 뭐뭐, never to 부정사는 뭐뭐해서 두번 다시 투부정사 못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물론 결과용법이 되겠죠. 네벌 투부정사도 배웠습니다. 그죠?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자,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았던 옛 시절은 지나갔고 두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넣어서 들어보겠습니다. The good old days have gone, never to return. Six. Though I did my best, I could not finish the work in a day. 자, 다음 6번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though는 비록 뭐뭐일지라도 이런 뜻이고, do one's best 혹은 try one's best는 최선을 다하다 이런 뜻이니까, though I did my best, 비록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I could not finish the work. 그 일을 끝낼 수가 없었다. In a day, 하루 만에. 정리해보면, 비록 나는 최선을 다했지만, 그 일을 하루 만에 끝낼 수 없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blank my best. I could not finish the work in a day. 자, 이렇게 오치라는 것인데, I could부터는 똑같으니까, 결국, though I did my best. 이 부분을 blank my best. 이렇게 바꾸라는 것이죠. 자, blank에는 뭐가 들어가면 될까요? 자, 우리 투부정사 용법 중에서 양보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용법이 있었죠. 다 기억나실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간단히 투부정사 쓰면 되는데, did my best로 동사가 did니까, blank에는 to do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to do my best 이런 식이 되면 최선을 다했지만 이런 의미로 양보의 뜻을 가지는 것이죠. 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을 확인해 보자. To do my best, I could not finish the work in a day. 7. She was so stupid that she married such a man. 자, 번입니다 so a 대 b는 너무 a 에서 b하다 이럴 뜻이고 marry는 누구누구와 결혼하다 이럴 뜻이죠. m a 메리는 타동사니까 전치사 with와 함께 쓰지 않습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해석해 보면 she was so stupid. 그녀는 너무 어리석어서 that she married 누구누구와 결혼했다 such a man 그런 남자와 이런 얘기죠. 정리해 보면 그녀는 너무나 어리석어서 그런 남자와 결혼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이 문장을 how stupid she was blank such a man 이렇게 바꾸라는 것이죠. how 플러스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오면 얼마나 뭐뭐한가 이런 뜻이죠. 바로 감탄문입니다. 자, 해석해보면, how stupid she was. 그녀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blank such a man. 그런 남자와, 자, 뭐하다니? 그렇죠. 결혼하다니. 이런 말이 되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too m a r r y 가 되겠습니다. 자, too m a r r y 앞에 how stupid she was. 그녀는 얼마나 어리석었던가. 이런 식으로 판단을 나타낸 말이 나와있죠. 다시 말해, 그런 남자와 결혼하다니, 그녀가 어리석었다. 이런 말이니까. 여기쯤 메리는 이유나 판단의 근거를 나타내는 용법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확인해 보죠. How stupid she was to marry such a man. 8. He was so kind as to lend me the money. 자, 8번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so a as to 부정사를 알아야겠습니다. so a as to 부정사는 두 가지 뜻이 있는데요. 먼저 대단히 a 에서 to 부정사다. 이런 뜻으로, so a h a t 주어 can 동사 원형과 같고요. 투부정사 할 만큼 a하다 이런 뜻으로 a enough to 투부정사와 뜻이 같습니다. 자, 우리말 뜻은 조금 다르지만, 결국 궁극적인 뜻은 같죠? 그래서 두 번째 뜻으로 일단 해석해보면, he was so kind as to lend me the money. 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준 만큼 친절했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장을 he was kind, blank, lend me the money. 자, 이런 식으로 바꾸면 되겠죠? 정답은 방금 전에 배운 대로 enough to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he was kind 그는 친절했다. enough to lend me the money 나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다시 말해 그는 나에게 돈을 빌려줄 만큼 친절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정답을 확인해 보죠. He was kind enough to lend me the money. 자, 이렇게 A번의 모든 문제를 풀어 봤습니다. 자, 어떤 문장을 to 부정사를 이용해서 바꾸는 문제였죠? 자, 시험에 잘 나오니까 한 문제도 빠짐없이 숙제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비범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비범 문제를 보면, 다음을 단문은 복문으로, 복문은 단문으로 바꿔 쓰시오.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비범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단문과 복문이 무슨 말인지부터 알아야겠습니다. 간단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You must go there. 너는 그곳에 가야 한다. 자, 이런 문장이 단문입니다. 주어동사의 관계가 단 하나로 된 문장이죠. 자, 이에 비해서 복문은 문장 전체의 주어동사가 있고, 그 안에 다시 주어동사가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I know that he is a doctor. 자, 해석해보면, I know, 나는 안다. That he is a doctor. 그가 의사라는 사실을. 자, 이 문장에서 보면, 전체의 주어동사인 I know가 있죠? 그리고 that절 내에 he is라는 주어동사가 또 있습니다. 이렇게 종속절에 있는 문장이 바로 복문이 되겠어요. 결국, 비범 문제는 다음과 같이 접근하면 되겠습니다. 투부 정사가 들어간 단문을 복문을 만들고 복문은 투부 정사를 이용해서 단문으로 만드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그럼 1번부터 보시죠. B 1. This stone is too heavy for me to lift. 자, 1번이에요. This stone 이 돌은 is too heavy 너무 무겁다. for me to lift 내가 to lift. 그쵸 그렇죠? 리프트는 무슨 뜻이에요? 들어올리다 이런 얘기죠. 내가 그것을 들어올릴 수 없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내가 들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죠. 자, to a 투 부정사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습니까? 너무 a에서 to 부정사 할수 없다. 그래서 바꿀 수 있는 것이 so a that 주어 can not 동사 원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And this stone is so heavy that I cannot lift it. 자, 정답을 살펴봅니다. This stone, 이 돌은, i s so heavy, 너무 무겁다. That, 그래서 그 결과, I cannot lift it. 그것을 줄수 없다. 내가 줄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 lift it에서, i t 왜 필요할까요? 1번 문제에서는, lift 다음에 it이 없었는데, 답에서는 it이 생겨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that 이하가 종속절이라고 그랬죠. 종속절 내에도 주어, 동사, 뭐 여러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적어가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주어 동사 목적어 그렇죠. 주어는 I, 동사는 cannot lift, 목적어는 이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슬 반드시 써야 됩니다. 없으면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것에 주의를 해주시기 바래요. 자 해석을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 돌은 너무 무거워서 나는 들어올릴 수가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2. He is rich enough to buy a plane of his own. 자, 2번이죠. He s rich enough. 그는 충분히 뭡니까? 부유하다. To buy a plane of his own. Of one's own은 자기 소유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a plane of his own 하면 전용기가 되겠죠. 그래서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살 정도로 그는 충분히 부자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 enough to 부정사는 to 부정사 할 만큼 충분히 a하다. 이런 의미니까 이것도 역시 so d h a t 로 바꿀 수 있죠. So a that 할수 있다니까. 주어 can. 동사 원형 쓰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앤. He is so rich that he can buy a plane of his own. 자, 정답을 같이 살펴보면 he is so rich. 그는 너무 부자다. that 그 결과 he can buy a plane of his own. 그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살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그는 자신의 전용 비행기를 살수 있을 만큼 부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3. He got up so early as to catch the first train. 같이 보죠. He got up so early.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났다. As to catch the first train. 자, catch는 기차 등을 제 시간에 잡아타다 이런 의미죠. 그러니까 첫 기차를 잡아탈 정도로 일찍 일어났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o a AS t 투부정사는 너무 a 에서 투부정사다 이런 의미인데요. 이것도 역시 so a that 주어 can 동사 원형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써보면 and? he got up so early that he could catch the first train. 자잘 들었죠?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He got up so early. 그는 너무 일찍 일어났다. that 그 결과 he could catch the first train. 그렇죠? 첫 기차를 잡아탈 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he got up에서 과거 과거이기 때문에 그렇죠? c 동사 원형으로 했으니까 캔의 과거형이 돼야겠죠. 그래서 could catch가 됐다는 거. 자, 요 곳에 주의를 해야겠습니다. 자, 해석을 정리를 해 볼까요? 그는 아주 일찍 일어나서 첫 기차를 탈수 있었다. 이렇게 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시죠. for he was so foolish that he could not solve it. 자, 4번은 척 보니까 t h 이 나와 있네요. 자, 이건 복문이죠. 자, 투부 정사 를 써서 단문으로 바꾸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He was so foolish. 그는 너무 어리석었다. that 그 결과 he could not solve it. 그것을 그는 풀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solve는 문제 등을 풀다, 곤란 등을 해결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자, 여기서 보면 so a that 주어 can나 동사 원형이 나와 있죠. 자, 뭐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too a 투 부정사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너무 a 에서 투 부정사 할수 없다 이런 의미로 쓰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은 he was too foolish to solve it. he was too foolish. 그는 너무 어리석었다. to solve it. 그 문제를 풀수 없었다. 그것을 풀수 없었다. 이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면 그는 너무 어리석어서 그것을 풀수 없었다가 되겠죠. 자, 다음 문제로 가시죠. 5. To hear him talk, you would take him for a fool. To hear him talk.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이런 얘기죠. 자, 왜 뭐뭐 한다면으로 해서그랬을까요 뒤에 would가 나와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의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가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you, 당신은 would take him for fool. 이렇게 나와있는데 take a for b 하면 a를 b로 여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를 바보라고 여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to hear는 가정법 동사인 would가 있기 때문에 문맥상 조건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조건절 if를 써서 바꿀 수 있겠죠. 그래서 so, to hear him talk을 if you heard him talk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들어보면, and if you heard him talk, you would take him for a fool. 자, 정답을 살펴볼게요. If you heard him talk. 만약 당신이 그가 톡 k 말하는 것을 듣는다면 you would take him for fool. 당신은 그를 바보로 여길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자, 왜 heard가 됐을까요? 자, would로 과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이 부절에도 과거형 동사를 써야겠죠? 그래서 hear가 아니고 heard가 된 것입니다. 그 이유를 아시겠죠? 자, 해석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다음 문제로 가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 당신은 그를 바보로 읽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6 You must practice hard lest you should fail your driving test. 자, 번입니다. You must practice hard. 너는 열심히 연습해야 한다. lest you should fail your driving test. Driving test는 운전면허 시험이니까 운전면허 시험에 fail, 그렇죠? 실패하지 않으려면 떨어지지 않으려거든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lest 주어 should 동사원형 이때 should는 생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어가 뭐마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in order not to 부정사, so as not to 부정사 쓰면 됩니다. 간단하죠. 뭐마 하기 위해서가 in order to 부정사, so as to 부정사니까 to 부정사 바로 앞에 not만 집어 넣으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한번 만들어 보죠. You must practice hard in order not to fail your driving test. 자, 잘 들었죠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You must practice hard. 너는 열심히 노력해야 한다. i n o r d e r not t o f a i l y o u r d r i v i n g t e s t i n o r d e r not t o 대신 s So, i s not t e So, it's not t 그래서 너 o 운전면허 시험에 r 어 e So, 도록 열심히 연습해야 e 다 이런 t 미가 되겠습니다. e s 음 문제를 보시죠. 7. p u e t o e n y u o t o u r o v e r c o a t s o t h a t y o r u w o it's not c a t c h o c u o it's not 다 a t o i not Put on your overcoat. Overcoat는 외투란 얘기입니다. 외투를 입어라 이런 얘기죠. Put on은 옷을 입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옷을 입어라. So that you will not catch a cold. Catch a cold는 감기에 걸리다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외투를 입어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에서 so that 주어 will not 동사원형. 또 will 대신에 can이나 may를 쓸수 있는데 not이 들어갔기 때문에 머마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됩니다. 나이 없다면 머하기 위해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우리 앞문제에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역시 투부정사 써서 바꾸니까 In order not to 부정사, so as not to 부정사 쓰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을 만들어보죠. And Put on your overcoat so as not to catch a cold. 자, 정답을 살펴보면 Put on your overcoat, 외투를 입어라. In order not to catch a cold,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역시 이너럴나트 대신에 소에즈 so 나트를 써도 되겠죠. 자, 해석은 간단히 감기 에 걸리지 않도록 외투를 입어라.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8. I am sorry that I have to leave so early. 자, 8번입니다. I am sorry. 나는 유감이다. That 뭐뭐라서 유감이다 이런 얘기죠. I have to leave so early. 내가 그렇게 일찍 떠나야 해서 유감이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be sorry that 하면 머머을 유감으로 생각하다, 머머에서 유감이다의 의미로 be sorry to 부정사와 같은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정답을 바꿔 보면 I am sorry to have to leave so early. I am sorry, 나는 유감이다. to have to leave so early. 그렇게 일찍 떠나야 해서 유감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때 to have는 앞에 sorry라는 감정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어,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제가 그렇게 일찍 떠나야만 해서 유감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가시죠. 자, 1번 문제를 보면, 자네 같은 좋은 친구를 갖게 되어 매우 행복하네. 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이 영작의 핵심은, 뭐뭐에서 행복하다 이 말을 be happy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것이죠. 자, 먼저, 주어는 말하는 사람이니까 I로 해서 나는 뭐뭐에서 매우 행복하다. 이 말은 I am very happy to 부정사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B와 같은 A는 A like a B 이렇게 쓰면 되니까 자네 같은 좋은 친구를 갖다. 이 말은 동사 have를 써서 have a good friend like you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정리해 보죠. 나는 매우 행복하다. I am very happy. 자네 같은 좋은 친구를 갖게 되어서. to have a good friend like you.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 보죠. I am very happy to have a good friend like you. 자, 잘 들었죠? 그럼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 am very happy. 나는 매우 행복하다. to have a good friend like you. 너와 같은 친구를 갖게 되어 매우 행복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런 말을 하다니 그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없다. 자, 이런 말인데요. 자, 여기서 핵심은 뭐, 뭐, 하다니, 에임에 틀림없다, 이런 의미로, must be a 투부정사 쓰면 됩니다. 이때 투부정사는 당연히 앞에 판단의 근거가 되겠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다니,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말하다니, 이런 의미니까, to say such a thing.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동사 lie에서 온 liar를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들어보면, 그냥 He must be a liar to say such a thing. 자, 잘 들었죠?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He must be a liar. 그는 거짓말쟁이임에 틀림없다. To say such a thing. 그러한 것을 말하다니. 그런 말을 하다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자, 문제를 보면 그 소녀는 성장하여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자, 이렇게 나와있네요. 이 영작의 핵심은 성장하여 뭐뭐가 되다를 grow up to be more, 이런 식으로 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장한 결과 투이하가 되다. 이런 결과를 나타내는 투부정사 용법을 이용하는 것이죠. 그 소녀는 성장하여 머머가 되었다. 이 말을 해보면 시제가 과거니까 grow up을 과거인 grew up. 이렇게 쓰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the boy grew up to be more,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위대한 과학자는 a great scientist. 이렇게 쓰면 되니까. 자, 정리해보죠. 그 소년은 성장하여. The boy grew up.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To be a great scientist.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자, 문장을 완성해보자. The boy grew up to be a great scientist. 다시 한번 살펴보면. The boy grew up. 그 소년은 자랐다. Be a great scientist. 그 결과, 위대한 과학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4번은.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문제인데요. 자, 핵심이 뭘까요? 뭐, 뭐, 한다면 AI 것이다. 이런 의미로 조건을 나타낸 투부정사가 있었죠. 그래서, would A 투부정사 쓰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뭐, 에게 도움이 되다. 이걸 먼저 해보면, 자, 도움이 서비스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of service를 쓰면 됩니다. 그래서, be of service to. 이렇게 쓰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겠습니다. 행복할 것이다. 이런 얘기니까, I would be happy.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정답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살펴보죠. I would be happy. 나는 행복할 것이다. To be of service to you. 당신에게 도움이 된다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5번입니다. 날씨가 너무 추워서 나는 외출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죠. 자, 여기서 핵심은 너무 A에서 뭐할수 없다 이런 의미로 to A 투부정사가 to 있었죠. 자, 날씨가 추웠다 이런 얘긴데 B 인칭 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니까. It was cold. 자, 외출하다는 go out이죠. 자, 날씨가 너무 추워서 외출할 수 없었다니까. It was too cold to go out.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죠. 누가 외출 못합니까? 나는 외출할 수 없었다. 이 의미죠. 그래서 to go out의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투부장사 앞에 for me를 쓰고 to go out을 쓰면 되겠죠. 자,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냥. It was too cold for me to go out. 자, 잘 들었죠?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It was too cold. 날씨가 너무 추웠다. For me. 그쵸? 그렇죠? 그래서 for me. 내가 to go out. 외출할 수 없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는 영어뿐만 아니라 불어와 독일어도 말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은 뭐 뭐뿐만 아니라 뭐 뭐는 말할 것도 없고 이 말을 쓰는 것입니다. 자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To say nothing of, 혹은 not to speak of, 혹은 not to mention 이렇게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쓰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to say nothing of를 써보죠. 자 그는 불어와 독일어를 말한다 이런 얘기죠. 말할 수 있다 이런 얘기니까 can speak를 씁니다. 그래서 He can speak French and German. 이렇게 쓰면 되겠죠. 영어뿐만 아니라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의미니까, to say nothing of English.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자, 문장을 만들어 보자. And he can speak French and German to say nothing of English. 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He can speak French and German. 그는 프어와 독일어를 말할 수 있다. to say nothing of English. 영어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어, 모든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반드시 하루 가기 전에 뭘뭐 해야겠습니까? 그죠? 복습을 해야 됩니다. 복습이 가장 중요해요. 그다음이 예습입니다. 그죠? 다음 시간에 자신 모르는 억울을 꼭좀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는 니다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위해서